창업 50주년을 넘기며 전국적으로 800여 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 다방 후메다 커피는 일본 전국에 나고야식 아침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일본 전체적으로 다방은 줄고 있지만 반대로 성장하고 있는 후메다 다방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풍부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매력으로 오전 11시까지 커피나 음료를 주문하면 갓 구운 토스트와 따뜻한 삶은 계란이 서비스로 나오는 모닝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인테리어나 좌석 배치로 전 세대가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습니다. 고전적 인테리어와 칸막이가 갖춰진 좌석은 옛날 동네 다방과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친근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교회의 한적한 곳에 주차장을 갖춰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컨셉입니다. 오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픽업해 오후에 귀가시키는 데이 서비스의 레크레이션 일정 가운데 외출 목적지로 일본식 찻집을 방문할 때 후메다 다방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경영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회전율보다는 장기 손님을 환영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면 회전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후메다는 장기 손님을 환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손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단골 손님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코메다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2분기 결산 기준으로 25% 전후입니다. 같은 업계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직영 점포는 전체 2%에 불과하고 재료를 직접 제조 유통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점포로부터는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고 매월 정액제로 한 석당 1,500엔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빵과 커피 판매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며 단일 재료로 많은 메뉴를 개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휴식 공간을 강조합니다. 경영 이념 가운데 커피와 함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내는 밝고 높은 천장은 해방감을 주며 칸막이가 있는 벨벳풍의 4인용 소파는 안정감을 주고 신문과 잡지 제공과 직원들의 풀 서비스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금 생활자와 고령자의 증가 추세는 스타벅스와 같은 셀프 서비스보다는 코메다 다방 스타일의 저렴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특화된 시장을 찾는 경영자들이 한 번쯤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